이게 믿을 수는 있나 이거. 그때 코로나 아, 심각했잖아요. 근데 집회를 그렇게... 뭘 심각해 코로나가. 그때 문재인이가 코로나 이용해 먹는 거지. 문재인 자체를 못 믿는다니까 우리는. 저는 양성질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문재인에 밉보여서 양성질 당했는데 그러나 제가 살아서 나갈 겁니다 여러분들. 신천지 때 이만큼 안 힘들었거든요. 대화가 안 돼. 과학을 제대로. 과학을 제대로 대화가 안 돼. 몇 명 있는 역할은 또 뭐 내 과학이 간다는 한 과학을 제대로. 전광훈 목사 측은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바이러스를 이용해 반정부 인사들을 탄압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자들은 지금 계엄령보다 더 무서운 방역 공안 통치를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자들은 우한 바이러스를 핑계로 정권에 저항하는 국민들을 병원에 수용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전 목사 측의 입장을 물었지만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공문을 일단 전달해드릴게요. 우편으로 보내세요. 아니 저희가 근데 계속 연락이 안 되셔가지고. 아까 네, 거절합니다. 저희는 MBC로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러면 아예 답변 거절하시는 거예요? 네, 거절합니다. 아 그러면 네. 뭐 반론을 저희가 안 담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아니 담지 마십시오. 그냥 안 담고 쓰시되 거기에 허위 사실 있으면 또 추가로 고소할 겁니다. 가짜 뉴스와 음모론은 바이러스 방역에 큰 장애로 등장했습니다. 신천지 교회 상황 당시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경산시 보건소 관계자는 그때보다 방역이 더 어렵다고 토로합니다. 우리 경찰하고 가서 명단을 내놓으라고 해도 행정 명령으로 해도 명단 갖고 옵니다. 이런 식으로 진짜 신천지부터 너무너무 힘들어. 신천지 때 이만큼 안 힘들었거든요. 대화가 안 돼. 과학을 제대로. 과학을 제대로 대화가 안 돼. 몇 명 있는 역할은 또 뭐 내 과학의 명단을 한 과학을 제대로. 누가 집회에 참가했는지 모르는 가운데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감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건 당국에서 막 명단을 달라 이런 얘기는 안 하던가요 혹시? 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모인 분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네. 아 뭐 잡아먹듯이 그래가지고 명단 그 보는 데 쓰시더라고 그러고 아 뭐 저 그 휴대폰에 전화 다 삭제하라고 그래 내가 막 그날 내가 인솔한다고 새벽 4시에 일어났었는데 예. 좀 내가 올 때는 좀 잠 좀 잘라 그랬는데 그거 치우라고 하나하나 그거 다 치우라고. 그러면 어느 분이 좀 가지고 계실까요 명단을? 그건 몰라요. 그 명단 달라해도 좋겠습니까? 또 그리고 우리가 확진자를 만난 일이 없잖아요. 아. 그 WTO 그 CDC 가이드라인을 보면 확진자하고 육체적인 접촉이나 15분 대면을 했을 경우 그러면 못 받으라고 해야 되지. 선생님은 코로나 검사 받으셨나요? 아 그런 것도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8.15 집회 인솔자들이 참가자들의 명단 제출을 거부하면서 지방자치단체는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그쪽에서 거부해서 명단을 확보하지 않았고요. 그쪽에서 명단을 지금 주지를 않나요? 일단은 제출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이유는 이제 자기들 어떤 개인 프라이버시고 저희 단체에 대한 어떤 프라이버시 문제이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춘천시는 전 시민에게 메시지를 보내 8.15 집회 참가자는 검진을 받으라고 독려했습니다. 결국 한 참가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보면 음식점하고 두 군데를 갔습니다. 두 군데를? 이분 관련하는 게 29명 정도가 자가격리로 들어가 있습니다. 접촉자들한테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아직도 검사 안 받고 돌아다니고 계시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건 이제 파악 못한 거죠. 춘천시에서는 8.15 집회 전세 버스 5대가 동원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누가 버스를 빌린 것일까? 전세 버스를 임대해준 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그 당시에 5대면은 네. 예약자, 그러니까 배차 예약을 하셨던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이제 우리 처음에 이제 기사님이 판촉으로 들어와서 기사님 아는 사람으로 해서 그게 뭐 가음을 하는지도 몰랐어요. 처음에 7대 간다고 해서 7대 대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7대 됐는데 그 인원이 줄었다고 해서 5대만 갔어요. 처음에 예약을 어느 분이 하셨던 거죠? 네, 그 저 김진태 그리고 전 의원 사무실에서 전
왔죠? 사무실에서 직접이요? 예, 코로나가 힘들으니까 이제 한번 돈 좀 벌어서 되게 가자 해서 간 것뿐이에요, 저는. 미래통합당 김진태 전 의원의 보좌관이 전세 버스를 예약했다고 합니다. 김진태 전 의원도 이 버스를 타고 8.15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같이 계셨었네요, 그러면은. 물론 이제 따로 있는. 예, 지금 무슨 당 차원에서는 전혀 없고요. 네. 태극기 한마음회라는 데에서 주관을 해서 했는데. 태극기 한마음회요, 예. 예예예, 예, 의원님이. 예. 저기 그걸 참석을 하는 텐데. 예. 차가 몇 대가 가냐? 그래서 몇 대가 간다 그랬더니 이거 시민들한테 그 인사도 할 겸. 예. 같이 차를 타고 올라가자. 저 그런 사정 때문에 예약을 한 거고. 예예. 김진태 전 의원은 8.15 집회에서 무대에 올라 연설도 했습니다. 제가 간첩이면 대한민국 다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8월 15일에 그 광화문 집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별로 뭐가 내키지도 않는데요. 아 예, 입장이 아니고 뭐라고 해도 또 외국에서 또 편집해가지고 내보낼 텐데 뭘요. 아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여쭤보는 건 이제 입장 요런 거 그 정도 합시다. 그 정도 하고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날 예, 차량을 보좌관님이 예예 예. 저 마음에 안 드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 법적인 내가 저 소송할 겁니다. 아 지금 팩트 체크 하나만 좀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PD수첩은 취재 과정에서 춘천 지역 8.15 집회 참가자의 명단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입수했습니다. 김진태 전 의원 외에도 미래통합당 관계자들의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춘천에서 그 다섯 대의 버스가 출발했다고 하던데 혹시 그거 타고 다녀오셨었나요? 갈 땐 그거 가고 올 땐 바로 오고. 그때 어떻게 고 혹시 이렇게 다녀오시게 됐는지를 저희가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글쎄, 그걸 내가 꼭 얘기를 해야 되나? 제 개인적인 일상이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아. 참석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낮아서 꼭 아실 이유가 뭐가 있으실까 하고 제가 궁금해집니다. 검진은 받으셨어요? 선별검사는? 저도 참석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기자님께 말씀드리지도 않았고 네. 그다음에 만에 하나 제가 만약에 참석을 했다 네. 그러면은 당연히 당국에서 뭐 정부에서 무료로 이렇게 검사하니까 가서 해라 그러면 당연히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검사 안 받는 분들은 충분하게 이제 그럴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죠. 좀 더 완벽하게 하려면 저희들이 명단 확보하고 더 면밀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못하고 있는 게 아쉽죠. 온 국민이 숱한 희생을 감수하며 어렵게 지켜온 방역망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방역당국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했던 당사자들이 오히려 피해자 행세를 하고 가짜뉴스와 음모론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팬데믹, 즉 바이러스 대유행 위기가 우리 코앞에 다가왔습니다.